인간의 줄기세포를 돼지배아에 이식한 이른바 잡종배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부반응 없는 이식용 장기 생산을 위한 첫걸음이란 평가입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미국 솔크 생물학 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인간과 돼지 잡종배아입니다. 이제 4주째, 지름 0.3mm에 불과하지만 근육이나 심장, 간, 췌장 같은 각종 조직과 장기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포가 들어있는 부분은 녹색 빛을 띠고 있어 쉽게 구별됩니다. 연구팀은 사람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돼지 배아에 이식한 다음 대리모 돼지에 착상시켜 두 종의 세포가 마치 모자이크처럼 섞인 혼성종을 만들어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we can see how human cells can grow inside an animal.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are vast. 환자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 거부 반응이 없는 맞춤형 장기를 생산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생물학 전공한 이상혁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장기이식의 수요는 많고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만한 건데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배아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직은 돼지 유전자에 비해서 인간 유전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식용 장기를 만들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두 종의 세포가 섞인 배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동물 중에 돼지를 선택한 건가요? 네, 돼지는 비교적 성장이 빠르고 몸집이 큰 동물입니다. 특히 인간과 돼지는 그 주요 장기나 형태, 그 모습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식용 장기 개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동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접종 배아가 가능하다면 윤리적인 논쟁도 따라올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뇌를 가진 돼지로 발달한다던가 뭐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연구팀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배아가 4주 차인 시점에 더 자라기 전에 모두 폐기를 했습니다. 4주 차에서 멈춘 이유는 사실은 아직은 초기면서도 두 종의 세포가 어떻게 섞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돼지 배아에 넣은 인간 줄기세포는 여러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했지만 뇌를 비롯한 중추신경계로는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